안녕하세요. 성우 육묘장입니다. 여기는 이제 하우스를 조그맣게 두 동을 졌는데, 여기는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. 심었는데, 여기 포도나무가 이제 뭐, 우리 1년에 이제 커봐야 조금밖에 못 올라갈 것 같아서, 여기 좀 공간이 있고 그래가지고, 집에 딸기 모가 있으니까, 여기다 딸기 한 줄만 이제 심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, 원래 지금은 이제 딸기를,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딸기 농사도 좀 접었는데, 옛날에는 이제 두둑을 만들고, 이렇게 이제 딸기를 이제 땅에서 따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,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다리를 짜서 높이 이제 딸기를 이제 심어서 따서 이제 파니까 허리도 안 아프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저는 뭐 전문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조금 심어서 따 먹으려고 하는 건데, 원래 이제 토종 딸기는 이제 겨울에 추워도 죽질 않는데, 요거는 이제 서량 딸기인데, 제가 여기 천안지방 여기 이제 심어 보니까 노상에 이제 추운 뒤는 조금 이제 좀 모종이 죽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우스라도 세워 놓고, 그러고서 이제 여기다 이제 비닐 멀칭을 하고서 이제 딸기를 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판판하게 하는 것보다 높이 했습니다. 왜냐하면 높이 해야 양쪽에서 통풍이 잘 돼야 이제 딸기가 열렸을 때 곰팡이병이 안 생기고,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심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두둑만 만들어 놨는데, 여기다 내일 이제 물 좀 뿌려서 흙 좀 가라앉히고 이제 비닐 멀칭을 하고 한 50cm 간격으로 여기 한 3, 40포기 이제 심어 놓게 되면, 요게 이제 뿌리 잡아서 크기 시작하면 이렇게 런데가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 도랑이로 꽉 절리면 이제 그거는 올 가을에 춥기 전에 이제 떼어서 하우스 안으로다 이제 포트에다 옮겨서 이제 모종으로 이제 판매도 할 수 있고요. 여기다 이제 원 이제 포기당 이렇게 쭉 심어 놓은 거는 여기서 이제 잘 가을까지 키우면 이게 이제 그만큼 이제 이 딸기 이 구분이 이제 커지게 되면 이제 내년 봄에 한 4월 말쯤이면 딸기를 이제 수확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심어보는 거니까, 딸기물을 혹시 이제 시장에서 사다 심으실 때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냥 두둑을 좀 높이 하셔가지고 양쪽에서 환기가 잘 되게 해야 되니까 높이 해고서 이제 멀칭을 하고 심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뭐 딸기는 이제 이제 안 하면 이제 물론 병도 있지만 그냥 집에서 따서 잡으려고 하는 거는 예전에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. 제가 해보니까. 그래서 이제 요 혹시 날이 가물거나 그러면 이제 진드물이 때문에 진드물 약이나 주고,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딸기가 열리면 딸기가 이제 물러가지고 썩으니까 이제 곰팡이 그거를 이제 안 걸리게 하려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하우스 안에 심는 게 더 좋고, 그 다음에 두둑을 높이 해서 양쪽에 이제 딸기가 여기서 드릉드릉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햇빛을 보고 이제 그늘이 안 지고 그래야 딸기 맛도 있고 또 딸기가 통풍이 잘 돼야 썩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심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런 선량 딸기는 아무래도 노지보다는 이렇게 하우스 안에 이렇게 심는 게 더 좋아서, 여기 하우스는 이렇게 현창게 졌어도 여기다 이제 심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이제 심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딸기, 서량 딸기 지금 한 두 판을 갖고 와가지고 요 두둑 다 만들어서 퇴비 뿌리고 비료 조금 뿌리고 석회 뿌리고 용성인비, 부흥사 이렇게 조금 뿌려서 두둑을 한 고랑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여기 이제 비닐 멀칭하고 딸기 심었으면 다시 한번 심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